걷어냈습니다. 높게 솟구쳐 올라갑니다. 애매한 코스로 우익수 전력 질주 라인 근처 잡아냅니다. 이루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경을 뽐냅니다. 야셸 푸이그. 푸이그의 장점입니다. 이게 다른 팀 같았으면은 3루를 허용했을 확률이 예. 높은 타구였거든요. 허리 삐끗했나요, 푸이그 선수? 지금 무게 중심을 살짝 잃으면서 던졌던 야셸 푸이그인데요. 트레이너가 다가가자 지금 손사래를 치면서 물리고 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다시 보시죠. 허리 왼쪽 허리인가요? 벌컹거리면서 넘어졌습니다. 왼쪽 허리 쪽에 약간 예. 근육통이 온 것 같아요. 트레이너가 멈췄다가 다시 포이그 선수에게 다가가서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임지열 선수가 웜업을 시작했는데 포이그가 괜찮다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근육이 이렇게 뭉칠 수 있거든요. 예.